크리스마스는 지났고 신제품 공개는 1월 개최될 CES를 위해 간보고 있는 제조사들. 덕분에 딱히 소개할 제품이 없는 힘든 시기, 연말입니다. 물론 그래도 아예 없진 않아요. 12월, 우리를 설레게 했던 신제품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디몽크의 테크5 시작합니다. 미국 나사가 만든 우주여행 CF가 아닙니다.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랑하는 애플의 무선 헤드폰, 에어팟 맥스 트레일러죠. 숟가락을 뒤집어 놓은 듯한 스테인리스 이어컵 두 덩이가 매력인 제품입니다. 양쪽 이어컵은 자석 방식으로 언제든 교체가 쉽고 이어 쿠션은 메쉬직물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드러운 베개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무게는 약 384g, 조금 무거운 베개입니다. 기존 에어팟 프로처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허용 모드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팟 맥스는 그 어떠한 터치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물리 버튼, 애플워치가 생각나는 디지털 크라운으로 제어합니다. 드라이버 크기는 40mm, 꽤나 겸손하지만 애플이 자체 제작한 다이나믹 드라이버고요. 고가의 스탠딩 스피커 드라이버에 탑재되는 듀얼 네오디뮴 자석 모터를 활용합니다. 음역대 전반에 걸쳐 소리 왜곡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이나믹 헤드 트래킹 기술이 적용됐어요. 에어팟 프로와 같습니다. 스페셜 오디오, 영화나 동영상을 감상할 때 가상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제품에 내장된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가속도계를 활용해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추적하고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도 사운드는 정해진 위치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뭐 그 반대로도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8개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 3개의 음성인식용 마이크가 내장됐습니다. 그중 2개는 노이즈 캔슬링 겸용이고요. 어쨌든 총 9개의 마이크가 달려있는 겁니다. 통합 품질은 좋을 수밖에 없는 설계죠. 배터리는 최대 20시간, 5분 충전만으로 1.5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요. 충전 규격은 역시 라이트닝입니다. 별도 유선 연결을 위한 3.5mm 오디오 포트는 없습니다. 그럼 유선 연결은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45,000원짜리 라이트닝 2 3.5mm 오디오 케이블을 구입하면 유선으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장가 같은 케이스도 제공합니다. 애플이 말한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장가 같은 케이스. 스마트 케이스로 에어팟 맥스를 집어넣으면 초절전 모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참 자장스럽습니다. 제품 가격은 약 72만원. 이미 애플 제품으로 주머니와 책상 위를 가득 채운 소비자라면 고민 없이 지를 만한 헤드폰입니다. 반대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더 저렴하고 더 가볍고 더 오래가며 더 많은 코덱을 지원하는 소니의 무선 헤드폰을 쓰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작고 가볍고 튼튼한 노트북, LG전자의 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형 모델이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LG 그램 16. 15인치 모델은 이제 16인치 모델로 대체됐습니다. 마치 애플 맥북 프로처럼 말이죠. 화면 크기는 더 커졌지만 전체 크기는 이전 15인치 모델과 다름없는 크기, 좀 더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좋습니다. 여전히 16:10 비율의 WQXGA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DCI P3 99% 컬러 커버리지를 갖게 됐어요. 색 표현력이 더 좋아진 겁니다. 최대 밝기 값이 궁금한데 기재되어 있지 않는 걸 보니 약 300에서 350니트 정도로 추정됩니다.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이전보다 신형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된 건 맞습니다. 최대 11세대 인텔 코어 i7, 16GB 온보드 메모리, 256GB NVMe SSD를 탑재했습니다. 램은 확장 불가고 SSD는 추가 슬롯이 하나 포함됐어요. 80Wh의 넉넉한 배터리는 덤이고요. 여전히 밀스펙 인증 제품입니다. 두께 16.8mm, 무게는 약 1.2kg으로 꽤나 매력적인 사양의 비즈니스 노트북이 완성됐습니다. 16인치 기준으로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노트북이라고 광고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16인치 노트북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아주 교활해요. 이제 LG 그램은 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발열과 내장 스피커 품질만 개선되면 완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쿨링팬 사이즈는 조금 더 커졌고 드디어 하판에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스피커 유닛은 5W짜리로 교체됐고요. 이제야 정상적인 그램이 나온 것 같네요. 얼마일까요? 프리도스 기준 약 170만원부터 2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 상승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에이수스 엑스퍼트북을 살 겁니다. 남들 다 쓰는 노트북은 재미없잖아요. 작고 가볍고 튼튼한 노트북, LG 그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의 노트북도 있거든요. 갤럭시북 이온2를 말하는 겁니다. 14.9mm의 두께, 약 1.2kg의 무게를 지닌 15.6인치 노트북이죠.
LG 그램과 당당히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대신 16인치로 변한 그램에 비하면 이온은 이전과 큰 차이 없어요. 지문인식 센서는 여전히 방향키 위쪽에 달려있거든요. 16대 9 비율 15.6인치 FHD QLED 디스플레이를 고려하면 LG 그램 16보다 활용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DCI P3 100% 컬러 커버리지, 최대 600니트의 밝기값을 지녔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저 밝은 디스플레이를 원한다면 무조건 이온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엔비디아 지포스 MX450을 탑재했다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그램보다 게임도 더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죠. 게임뿐만이 아니에요. 어도비 포토샵을 열어도 더 쾌적하게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요 사양은 최대 11세대 인텔 코어 i7, 역시 온보드 16GB 메모리를 탑재했고요. 최대 512GB의 SSD와 추가 슬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큰 차이 없어요. 배터리는 69.7Wh, 외장 GPU를 달고 있지만 여전히 겸손한 배터리 크기를 지녔습니다. 밀스펙 인증 같은 건 없어요. 노트북을 던지고 돌려 쓰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극복 가능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든 충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 헌신적인 노트북이죠. 가격은 사양에 따라 약 140만원부터 최대 24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LG 그램하고 대충 10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16대 10 비율에 16인치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LG 그램, 그게 아니라면 외장 그래픽 달린 갤럭시북 이온2를 구입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저 사무용이라면 LG 그램 블랙, 일하다가 가벼운 게임이라도 좀 하고 싶으면 이온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디자인 만족도는 이온이 더 높습니다. 이전과 큰 차이 없는 게 흠이죠. 뭐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삼성 노트북은. 지난 6월, 만우절도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기업에서 새로운 콘솔, 게임 머신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들 그저 웃지요, 하하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난 23일 추가적인 영상이 하나 더 공개되면서 웃음기가 슬슬 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KFC 콘솔, KF 콘솔 때문입니다. 그 KFC 맞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같은 일반적인 게임 머신은 아니고요. 세계 최초로 컴퓨터 안에 치킨 챔버를 내장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즐기면서도 식지 않은 치킨을 뜯어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마냥 장난 같지만 KFC는 진지합니다. 이유는 저도 몰라요. 인텔 누크9 익스트림 컴퓨팅 프로세서 기반 교체 가능한 에이수스의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탑재합니다. 스토리지는 시게이트의 하드와 SSD를 활용하고요. 탑재되는 팬 시스템은 쿨러 마스터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KFC 콘솔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KFC의 멘트이기도 합니다. 최대 4K 240Hz 출력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최상위 GPU라 볼 수 있는 지포스 RTX 3090을 장착해도 4K 해상도에서 240프레임을 출력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택도 없죠. 24프레임이었다면 제가 믿었을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출시일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성 제품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구입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멀리서 지켜보자고요. 치킨은 그냥 구입하자마자 뜯어 먹으세요. 그게 이득입니다. 못하러 컴퓨터에 집어넣어. 과해. 치킨을 집어넣는 콘솔보다는 큐브 모양의 조그만한 냉장고가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삼성 비스포크 큐브입니다. 큐브 모양의 작은 냉장고죠. 그저 냉장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5도에서 18도까지 정온 유지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와인셀러와 다름없어요. 와인뿐만 아니라 화장품 보관함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콘셉트 자체가 사용자 임의대로 수납 공간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침대 옆에 둬도 불편함이 없는 저소음, 저진동 설계입니다. 내부 용량은 25리터. 참고로 와인은 최대 6병까지 수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부터 블루 컬러까지 총 5개의 스타일이 준비됐고, 원한다면 큐브 2개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추가 설치는 최대 1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큐브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설치 킷은 별도로 구입해야 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품의 온도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요. 도어가 열려있거나 온도가 달라지면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망증이 심한 사용자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 60만원. 걱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준비한 5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은 제품이든 게임이든 다룰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꼭 갖고 싶은 제품이 하나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보니까 신제품은 이 비스포크 큐브 냉장고가 아니라 큐브 공기청정기였더라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실수했어요. 뭐 조그만한 공기청정기보다는 냉장고가 더 낫지 않았을까요? 반응도 이게 더 좋은데.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